지금 미국에서 난리 난 영화 아세요? 한국 영화예요. 미나리라고. 미국에서의 한류 열풍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열광적입니다.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나오는 BTS 영상. 라디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시카, 외동딸. 작년에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전 세계가 들썩이지 않았습니까? 넷플릭스에서도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나 영화가 전 세계인들에게 늘 상위권에 오르고 있고, 킹덤이나 스윗홈의 경우는 넷플릭스 1, 2위를 할 정도로 한국 문화예술 분야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있다가 망할 거야. 애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미나리라는 영화 들어보셨나요? 아직 한국에서는 3월 달에 개봉 예정인데 정말 난리네요, 난리. 오히려 기생충보다도 더 흥행을 할 수 있다라는 예언이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벌써 지금 31개의 상을 받았고 지금 74회의 시상 후보에 오르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 한국 정의삭 감독이 만든 독립영화입니다. 사실 미나리.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제목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미나리는 어디서나 잘 적응하고 잘 자라는 식물이래네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정의삭 감독의 어머니가 19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가시면서 이 미나리 씨를 가져가셔서 거기서 키웠답니다. 이 미나리와 같이 정의삭 감독이 미국에서 이 가족들이 어떻게 적응해 나갔는지를 스토리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을 윤여정 선배님이 하셨습니다. 같은 여배우로서 너무나 너무나 정말 부럽습니다. 뭐 부러워만 하면 안 되죠. 그만큼 노력하신 거니까. 근데 연기는 뭐 자타가 다 공인하고 뭐 이야기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하신 선배님이신데 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그분의 영어 실력이에요. They're so serious. I'm not that serious. I don't want to do the real hard work anymore. I'm getting bored. 제가 몇 개의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현지인들을 웃기시는 이 미친 영어 실력은 뭐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도 똑같이 이민 생활을 했지만 저는 정말 영어 배울까 봐 사람들을 피하면서 다녔는데 아 얼마나 그 외국인 사회에 적응하고 함께 생활하셨으면 이렇게 현지 영어를 하실 수 있고 현지인들을 웃기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 didn't want to do it. I didn't want to do it because I knew this is going to be independent movie. That means I'm going to be suffer with all the things. 영화도 너무 기대가 돼요. 사실 제작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스럽게 함께 합숙하다시피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교감되고 서로를 잘 알아서 더 가족의 이야기를 표현한 데는 더 좋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3월에나 한국에는 개봉이 된대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은 이유, 따뜻한 영화라는 거. What a beautiful family. Glad you're here. 이 스토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이 미국 내에서 갈등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로 미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고 논란이 되는 것은 이 영화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정의삭 감독 역시 미국 시민권자이고 제작사도 브래드 피트 영화사인 플랜 B인데 정작 오스카상 관계자들은 이 영화가 한국어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상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스카상을 받는 조건은 50% 이상이 영어로 제작이 돼야 하는데 이 영화는 50% 이상이 한국어로 제작됐다는 것이죠. 할머니 같은 게 뭔데? 쿠키도 만들고 문화뽀마도 하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처럼 외국인상, 국제상을 준다는 겁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야 국제상을 받든 아카데미상을 받든 그냥 한국 정서를 외국인들에게 알렸다는 측면에서는 너무너무 반가운 일인데 미나리는 그럼 한국 영화가 되는 셈인가요? 그럼 한국에서는 대종상도 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는 윤여정 할머니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윤여정 선배님은 정말 정말 저의 롤모델이었어요. 20대에 배우가 되기 전부터 윤여정 선배님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마침 제가 방송국에 들어와서 연기자 생활을 할 때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사실 가까이에서 연기를 배울 시간은 없었어요. 하지만 윤여정 선배님 응원합니다. 여전히 저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셔가지고 좋은 작품 많이 보여주세요. The darkness of the light.